맛있다. 이런 평소에 이렇게 먹고 방송할 때 좀 많이 먹고 운동도 되게 많이 하거든. 나 이런 거 먹고는 그대로 못 먹었다. 한 번. 고기 10근 이렇게 놓고 먹고 막 그래요. 10근 어디 들어가? 많이 먹는다는 게 상상이 안 돼, 젊은이. 그냥 어. 오이만 먹으니까. 아직 결혼했어요, 안 했어요? 안 했어? 우리 얘는 할아버지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.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? 밥을 많이 먹은디 많이 먹은 만큼 돈을 안 갖다 줘. 할머니 저 제 밥값은 해요. 할머니 돈 엄청 많이 벌어. 그러니까 많이 먹은디 밥값 돈 엄청 벌어. 우리나라에서 손에 뽑혀. 몇 개 먹지 말고 먹어. 어머나 대가리야지. 벤츠. 벤츠? 누가 보면 뺀츠라 하겠다. 나는 믿기지가 않더라. 사람이 덩치라도 크면 먹은다 하지만 얼굴도 이만해갖고. 아 조그만 나갯나게에다가 막 오이, 당근, 토마토 담았거든 얘들아. 내가 그거 먹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대. 자기는 많이 먹는데 그 덩치에 많이 먹어봤자 먹으면 얼마나 먹었어. 아, 안 믿겨.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막 부어갖고 살이 찌는데.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이건 햄버거 10개인데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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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한 벌 다 먹는 거야? 오! 네가 사다 먹냐? 뭐 사든 거야? 사다 사 먹는 거 오! 딱 구겨 먹는다. 어메 어메 역시 어찌나 오겠거나? 대박. 근데 어쩌고 저렇게 먹어도 초장수를 안 하고 이쁘게 먹어야? 어머 어머 이딴 거 같은데? 막 이런 일 막 들어가야? 오미 오미 말도 안 돼. 내가 찾지 말았어. 어디 감추는가 몰라. 봐야겠다. 짭짭짭짭 설거라. 먹는 입도 이쁘네 또. 콜라 한번 쭉 빨아먹고 또 너무 이쁘게 먹어야. 벤치 씨 창자가 그렇게 길어요? 돈 벌어갖고 먹는 게 다 젖어버린 거 아니야 또? 오미 우리 식당 안 오길 잘했네. 우리 식당에 왔으면 다 젖어버릴 뻔했네. 이거 먹는 거 봐라. 우리 햄버거 먹으면 다 양치 떨어지잖아. 하나 안 떨어지고. 오미오미오미 짜장면 좀 있어. 오미오미오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. 아까 빵 먹은 다음날 먹는 거야. 야, 그 자고 다음날 먹는 거야. 그 자고 다음날. 우리 동네 숙내 아버지가 있었어. 그 지가 밤낮 많이 먹은데 밤낮 밥 두 그릇 먹는데 세 그릇 차 먹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살아있으면 같이 해보는데 그 사람은 게임도 안 되겠네. 나한테 맨날 밥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. 그 새끼가 하래는 내가 그거 놀러 갔는데 우리 처녀 때야 놀러 갔는데 밥 먹는 게 내 밥도 막 다 뺏어 먹더라고. 내가 너무 밥까지 뺏어 먹냐. 나는 많이 먹는 사람인데 이거 보고 있는 거 보건데 야 너 그럼 잽도 안 된다. 잽도 안 돼. 야 시방 짜장면을 20그릇 시켜놨어. 숙례야 너는 근데 밥을 그렇게 먹었잖아. 진진지 흐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깔끔하게 먹어봐라. 입술을 하나도 안 붙이고 먹어야. 이거 보면서 보니까 숙례 너 밥 먹는 데 본 게 짜증난다 야. 나는 너가 밥 많이 먹어서 그렇게 그렇게 먹은 줄 알았대. 그것이 아니고 뭐 너보다 훨씬 더 먹어도 두 배 세 배 먹어도 입 깨끗하다. 그 너네 입으로 밥을 그렇게 먹었냐? 나는 너 밥 그렇게 먹려 이빨 없는 줄 알았다. 그 이빨 멀쩡하던 뭐. 거기서 너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그렇게 먹냐? 응? 네 손주들한테 핸드폰 켜들어갖고 이 벤치 먹방 좀 봐라. 너하고는 잼도 안 된다. 두 그릇 세 그릇 비도 안 되고 그리고 최초는 뭐를 보면 입문이 봐라. 너 밥 많이 먹을 때 네 입보고 이 사람 입 봐라. 네가 얼마나 더럽게 먹었어. 진짜 나는 너하고 밥 먹을 때 싫었어. 나 우리 친구들이 너네 가서 막 우리 막 윤 들고 놀 때 나 가기 싫었어. 아무튼 승리야 그때가 우리가 전 추억이었었다. 승리야 보고 싶다. 너 손주들보다 이 핸드폰 좀 켜들어가서 벤치 좀 봐라잉. 너하고는 잼도 안 된다. 어이구 너는 진짜 더럽게 먹었지 너는. 입 좀 봐라잉. 어휴.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야? 이 사람 때문에 먹방 생겼냐? 먹방에 시조세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근데 뭐를 감사하다는 거야? 뭔지 나는 못 알아먹겠어. 뭘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돈을 쏴주는 거야. 근데 이거 먹는 거 어째 돈이 없는 줄 알고 이거 많이 산 거라고 돈 준 거야? 맞다 이 집 짜장면 집에 돈 벌겠다. 이 사람 한 사람한테 아파라도 한 번만 시키면 한 20그릇 시켜버린디 내 돈 버는 거지. 양도 많아. 나 이따가 짬뽕 한번 먹어봐야지. 갑자기 이렇게 보면 땡기네. 아까 진짜 몰라봐서 미안해요. 진짜 정정하고 아름다운 청년입니다. 뭐라고? 입이 진짜 아름다운 청년이에요. 그 비법이 뭐예요? 나 좀 가르쳐주세요. 나 짜장면 저거
한 그릇 못다 먹어. 조금 먹으면 이제 막 오가지 나오려고 막 배불러갖고 막 느끼해갖고. 근데 그 20그릇을 먹든 3천원 30그릇을 먹든 상관 안 할게. 먹어도 살 안 찌는 비법 좀 가르쳐줘. 응? 나만 살차게. 나 조금만 뭐 배불러 배 터지려고 하면 지금 어디서 하나? 흉내하면 되려고 많이 먹으려고 죽어도 못 먹겠네. 어쩌면 다 먹었어 하나?